Nice game to eat.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B조 진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운드 B팀과 MIG 위키드의 경기 현재 1-0으로 라운드 B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긴장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그랩으로 네.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그런 장면이었고 라운드 B팀의 5명이 정말 하나처럼 네. 누구 하나 뭐 구멍 없이 정말 게임을 잘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나면 보시죠. 뭐 프로가 됐든 아마추어가 됐든 한번 그 재밌는 경기, 승리하는 경기라고 난 뒤에 기세를 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더해서 MIG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동안의 이 선수들이 아마추어 당시에 그 이루었던 커리어나 지금의 위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MIG가 더 위다 보니까는 이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라운비는 한껏 더 고향이 되고 MIG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라운비가 좋게 시작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리신 벤 나와요. 로키가 있는 팀인데 리신을 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리신 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키 선수가 아마추어 정글러 중에 개인기에 제일 끝에 있거든요. 네. 그 정말 리신 사랑하는 선수기도 하고. 네. 자, MIG 위키드 뭐 장건웅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우석 선수도 네. 모두 챔스 무대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로키 김경민 선수, 건자 정건희 선수는 또 NLB 무대에서 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네. 선수들인데 네. 그의 반면에 라운비 팀은 그런 활약이 뭐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네. 순수 아마추어 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뉴페이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MIG 위키드를 상대로 1경기 정말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NLB가 재미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남은 C조, D조에서도 이런 선수들, 이런 팀들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했던 에일리와의 동탁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그게. 네. 엘리오네가 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팀이 팀 엘리오네가 안 붙고 그냥 그 멤버들끼리 구성된 팀이었다면 사실은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 본인들이 그것을 가져오네요. 밴을 하지 않고 그냥 밴 효과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옵니다. 일단은 네, 전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제드를 또 역시나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점과 특패 제드, 그러니까 두 개의 챔프를 굉장히 좀 열렸을 때 바로 가져올 정도의 숙련도나 자신감까지는 아니란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피즈를 한번 그렇게 잘 선보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피즈를 지속적으로 라운비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앨리스 언제나 1차 챔피언으로 정글 혹은 탑으로 쓸 수 있죠. 마치 1경기 때 지금 상황 그 팀만 바뀌었지 픽은 네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앨리스 정글 카스에 좋은 게 벽을 넘어서 가면 돼요. 지금 앨리스 바루스를 먼저 가져올나요? 원딜을? 바루스가 그러니까 좋죠 카스. 오! 오 누누 이야 누누입니다. 대세긴 해요. 지금 챔피언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나온 경기마다 누누가 흥하고 뭐 그렇게 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J 프로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심지어 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완전 서포트형 정글러로서 쿨템 선수가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 네. 근데 저렇게 빠른 타이밍에 뽑은 것 자체는 굉장히 의외네요. 네. 물론 원딜 체감 세영이 이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때문에 서포트형 정글러만 골라줘도 시너지가 잘 나오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앨리스 탑이 거의 뭐 확정적인 가운데 네 그리고 앨리스 탑은 라인전 정말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카소스가 라인전 센 편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라운비가 미드 정말 강한 챔피언 갖고 오고 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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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MIG 말리기 쉽거든요 지금은. 네. 자 바로 수자로 반입니다.
아르수와 자르반. 자르반도 약간 어쩔 수 없이 뽑는 느낌 강한 거예요. 지금 누누가 있다 보니까. 최근 자르반이 좀 예년 같은 초 S1티어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네. 자르반의 어떤 그런 의외의 갱킹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많이 면역이 되기도 됐고. 네. 제아테페 나옵니까? 핑만 놓고 보면 지금은 제아테페가 제일 좋아요. 퀴드룩이 제일 좋거든요. 정글, 네. 정글 가서. 럭스. 럭스는 카우스의 제일 큰 카운터죠. 어 그렇군요. 네. 제가 럭스를 했을 때는 아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아, 이 카운터였군요. 가장 강한 카운터가 네. 럭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카운터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핑거 핑거. 네, 네. 핑거. 핑거가, 네. 핑거와 브레인이 이제. 네. 네.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 역시 이렇게 또 대회를 보면서 네. 이런 또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이 또 이 대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남입니다. 나미가 지금은 괜찮죠. 상대가 딱 오? 봐서 나미랑 물? 오? 아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럭스나 앨리스나 누누나 전부 다 상대 챔피언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애초에 장판으로 휩쓸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진짜 장건웅 오? 네.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이거는 장건웅 감독 코치 선수 이게 때문에 뽑을 수 있었던 픽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꾸 설레게 만드네요. 네, 네. 퀸을 보고 저도 혹시 나오나 싶었는데 네. 여기서 럼블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 다시 블리치 다시 한번 블리칩니다. 그리고 럼블이 앨리스탑에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약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딱 그 강승현 선수께서 말씀해 라인전을 본 게 아니라 한타에서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하면서 자르반 들어가고 카서스가 거기 장판 들어가고 그때 뒤쪽부터 날아오고 있는 나미의 헤일 딱 이 한타 콤보를 보고 지금 픽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대단하다 장건웅 선수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거라 말씀은 드렸지만 그거는 라인전에서 안 기울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기울기 너무 좋아요. 좋아. 네. 자 무엇보다도 초반 정글 싸움 네. 누누와 자르반의 눈치 싸움 그리고 와드 1경기 때도 계속해서 와드를 기술기 좀 박아주면서 네. 설치해주면서 와드 싸움도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또 염두에서 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대0으로 라운비팀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운비팀은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되면 바로 12강에 팀 에일리언웨어 이어서 두 번째로 합류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모든 픽과 스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픽은 MI가 좀 좋아 보여요. 한타가 그냥 본다면 누누 대세는 대세죠. 공속 8.5 이 팀 마관 3.5가 낮아요. 주문력 방어력 성장 주문력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도 모르겠 저희도 모르겠네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마법 저항력 일단은 성장 마법 저항력이 굉장히 낮고 대부분 주문력과 마관 위주로 네. 공속과 함께 섞어준 모습이고 영구 21. 네, 영구 21으로 누누 정글의 대세죠. 네. 신발 시작이 좋죠. 자 이대 상대 로키 로키 선수의 자르반입니다. 아, 거든 방관 방관. 21 9. 어차피 21로 초반이든 못 보고 누누한테 끌려다니면 답이 없다. 좋은 판단이네요. 그림마스터 럼블 앨리스 안 그래도 하향당한 럼블이 과연 앨리스 마관 23대로 마관 22에요. 마저 없어요. 마저 없어요. 럼블 아 이거는 럼블이게 가능하죠. 줄타기로 스킬 하면 피하면 돼요. 네. 방어력은 있지만 마저는 없습니다. 이제 이퀄라이저 먼저 쓰면은 그 줄타기로 피하고 다시 붙으면 됩니다. 자 운코치 럼블이에요. 네. 뭐 일반적인 럼블이죠. 네, 그냥 고정 주문력, 주문력 15 방어력 921 방어적인 눈 누누 어쩔 수가 없죠. 자 럭스 설날떡 선수 1경기 때 카서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플레이 정말 좋았어요. 성장 체력 마관 성장 네. 주문력 주문력 와 방어력도 없어요. 방어도 마방도 다 뺐죠. 네 이게 체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라인 이게 상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1시즌부터 유행하던 진짜 교과서 중에 교과서 룬이 바로 이 룬입니다. 뒤를 보는 21-9이고요 21-09 자 카서스입니다. 이제 본인들이 뺏어왔어요. 네 특히나 럭스는 사거리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어룬이 별로 필요 없죠. 네 탈진은 들었습니다. 방어력 마저 똑같습니다. 네 그럼 주면요 21-9 21-9 21-09 아니고 21-9에요 네 21-9 자 위서 선수의 블리즈 클랭크 1경기 때 정말 신의 그랩을 보여주면서 하드킬 했죠. 똑같은 룬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1경기 마찬가지로 고정 데미지 15까지 이 선수는 선택 옵션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호 24. 24. 똑같이. 똑같이 1호 24. 남이 한번 볼까요? 남이가 중요하죠. 권자 선수. 가장 핫한 공속. 고정 체력 약간 있고, 아, 공속 10%. 방어력을 17까지 올려줬습니다. 1, 13, 16. 일반적인 서폿에. 네. 뭐, 남이 블리츠 싸움도 단순하죠? 끌려가면 답이 없다.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파도 소환사의 축복을 통한 장거리 견제로 극복을 할 것이냐.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 B팀은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12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MIG 위키드는 무조건 승리를 해서 3경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두 번째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라운 B일지 아니면 MIG 위키드일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B조 진출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B조 진출전 MIG 위키드와 라운 B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대0으로 라운 B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진영 바뀌었고요. 럭스는 요정의 부적 두 개 시작. 누누가 바쁘죠 사실. 누누 신발 와드 물약까지 바로 뛰어가야죠. 네, 제일 빨리 뛰는 게 누누입니다. 이럴 때 다른 팀원이 다른 쪽 시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누누와 블리츠가 동시에 진입해서 언한 쪽으로는 와드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 소환사의 협곡에 네. 오신 것을 야, 근데? 환영합니다. 아예 주고 와드 끝자락에만 하나 해놓고 이거는 MIG가 누누가 블루 쪽에 와드를 받고 올 것 같다는 판단에 대기하는 것 같은데 반대죠? 거기다가 저 와딩 자체가 상대가 아예 인베이드를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와드지 와드만 박아놓고 카정 정도만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와드거든요? 네. 아이크림 한번 해보겠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안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네요.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들어갈 때까지는 안 보이고요. 아 이거 왼쪽으로 안 가면 안 보이죠? 자 거기다 1분 와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맞네요. 보였습니다. 반대쪽 들어와서 만약에 반대쪽 안 나왔다면 이건 완벽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보고도 어설프게 가면 이거 MIG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인베이 그렇게 센 조합이 아니에요. 집에 가네요. 근데 초반에 큰 싸움 한번 나겠는데요. 아, 꺼졌고요. 왜냐면 저쪽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럭스 위치가 좀 너무 좋아요. 근데 럭스 이러면 야 안정적으로 돌아서 갑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되죠. 이거 럭스가 봐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럭스가 지금 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기다렸다 펍을 먹어야지 가지를 못하는 게 시야가 안 되는데 이거 갔다가 괜히 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맞아 봤어요. 여러분 도와 봤네요. 걸어가라 살려라. 야 무서워 좋아요. 나중에 나 보이죠 누누. 누누 먹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누누가 그래브즈 버립니다. 아 근데 좀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어쨌든 카정한 거고 네. 한 명 럼블 말렸고요. 그렇죠. 누누는 정글 유지 가능하고 자르반 말렸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한 명 잡히기 천만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고 자 럼블이 퍼블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앨리스가 탑에 먼저 도착을 해서 CS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MIG 이 판단은 좋아요 또. 이 판단까지 좋아요. 그 다음 블루가 사실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득은 아직까지는 MIG가 가져갔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MIG 쪽 블루를 어떻게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누누가 레더 있기 때문에 처음에 쌈버포 누누가 진짜 세거든요 저게. 무시 못합니다. 체력 다 차고요. 누누 저 그 추가 효과들 네 절대 무시를 못해요. 이제부터요.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안 갔네요. 배불러
안 갑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블루 하나 정도 뺏어 와야지. 눈우정글의 뭐 의미라든가. 네, 휴가 뺏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이제 아까 전멸을 쓰면서 도망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욕심냈다가는 이제 누르정글이 완전 망하는 게 될 수 있다 보니까는 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삼에서 우리는 앨리스가 일단 쥐고 있습니다. 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퍼블을 럼블이 가져왔고 신발의 인자 시작 잘 들었어요. 아, 작사이도 사실은 저 새끼거미드 때문에 네, 네. 잘 안 봤죠? 봤어요. 하지만 자르반 가기는 늦었고 카장 당황했고요. 다 멜리스 노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판단이죠. 차탑 도착. 굉장히 좋은 라인이에요. 누누 위치 봤고요. 누누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알죠? 타고가 주타기 타고가 비녀 넣고요 지금은. 아 이거 죽겠네요. 오? 오? 야! 야 이거 저마! 야! 어, 보잖아요. 뒤에 보잖아요. 아, 이점화 판단은 좀 안 맞았죠. 어차피 집 보내는 건데. 그렇죠. 점화를 쓴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르반 기차가 좋다고 잘 피했어요. 네. 전멸 타이밍도 굉장히 침착했고. 네. 그동안 누누가 전먹은 거 다 먹었죠. 두 개를 빼먹었죠. 네, 좀 큰데요. 제가 같이 싸우면 럭스 쪽 유리하거든요. 역하게 역갱인데 역시 많이 먹고요. 역갱이에요 이거.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저마 잡혀요. 맞죠. 잡혀요. 자르반도 위험해요. 자르반도 위험해요. 자르반도 위험해 지금. 전멸 여기까지. 네. 하지만 네. 길을 가져간 쪽은 라운비 팀입니다. 전멸도 뺏고 자르반. 심지어 지금 럼블 라인 앉아서 여기까지 로밍 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럼블. 아 럼블도 망했네요. 이러면은 한 게 없습니다. 앨리스가 집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럼블은 그동안에 라인에서 이들을 못 봤다는 거. 약간 그 바이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앞으로는 싸움에 있어서 럼블이 주도권 주게 되거든요. 이러면 주도권 못 가져오죠. 이제 아직도 아이템이 신발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엘리스 한 할 만한 라인인데. 그나마 보지 보고한 상황이죠. 네, 바텀 쪽에서 그래도 CS 차이를 꽤나 벌려놓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퍼블을 상대에게 내줬었기 때문에 라인 먹기. 오, 미소 선수. 자, 누가 자르반 만날 것 같은데요. 저 자르반 한 번 더 갑니까? 와드만 꼽고 빠지는 자르반. 럭스 성배. 네. 럼블은 거의 네어리티. 이런 자르반은 미드 타면 포기하고 바텀 키우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탑 미드 쪽에서 싸움 나면 무조건 지거든요. 이야! 와! 전멸 뺐어요. 와! 미니언 정리되는 거 예상하고 바로 그래. 야! 이게 실제 나갔어도 좀 아슬아슬한 거리긴 했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뮤소도 대단하고 그 와중에 전멸 안 할게 생각하는 이우석 선수도. 이우석 선수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 이거 사실 전 경기에 당하기 있어가지고 그 네. 전멸 쓰는 거죠. 안 당했으면 안 썼습니다. 저런 거는 확신할 수 없는. 다도 이상하지 않고 안 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거리여서. 네. 이우석 선수 다 전멸을 써버렸어요. 와 그 전멸을 기반으로 지금 그레이브즈 프리파밍 하고요. 그렇죠. 잘했다 쳐도 이제부터는 위험하다는 거. 자 이거 전멸 없는데요. 목표가 카서스가 아니에요. 네. 자 먹고 럭스도 돌아오고요. 네 이거 집니다. 2대2 이렇게 싸우면.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자르반 카서스가 빠져야 돼요. 네. 탑미드는 계속 손해보죠. 어? 아 누누가 봐요. 아 이건 누누 왔어요. 누누 왔어요. 누누 왔어요. 누누 왔어요. 자 무량박 좋았습니다. 자르반 뒤에 있거든요. 자르반 빨리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지금 너무 끌었어요. 시간 너무 끌었어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누누가 진짜 세게 셉니다 지금. 네 마무리를 아 못했어요. 손해가 크죠. 다 죽죠. 이러면은 MIG 좋습니다. MIG 좋습니다. 이건 길 두 개 더울 것 같은데요. 그레이브즈 더워져. 이야 하지만 불안감. 이야 원딜러는 살아 돌아가네요. 네. 잘 도망가네요. 이번에 자르반 빼고 굉장히 좋았고 만약에 네. 그래비 맞았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건자 선수의 두 명 물감옥 히트가 예술이었죠. 그거를 그렇죠. 피하려고 무빙까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두 명이 다 들어갔어요. 네. 네. 정말 잘했고요. 와 바로 드래곤. 드래곤 판단 좋아요. 초반 부미지 가져갑니다. MIG 어? 대마시요? 어? 어? 야! 야 이거 하나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게 왜?
용이 세니까요. 초반이라서 체력들이 지금 네. 알맛이 한 번에 다 죽을 만한 체력이었습니다. 이게 만화가 없네요. 네, 용 스틸이 무서운 것보다 럭스한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중탱만 피하고요. 내려올 데가 없죠? 이거는 죽겠는데요. 이거는 아 잡혔네요. 탑에서는 드디어 거인어리지가 나온 럭스가 주도권을 쥐고 흔듭니다. 네. 이퀄라이징 미사일로 아마 잡아낸 것 같죠. 아마 이거 럼블이 지배한 척했다가 부시에 들어와서 작살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장군 선수는 네. 1등기 때 피지에게 어떻게 보면 도발도 당하고 네. 저게 그러니까 왜 럼블이 힘드냐면은 거미포 상태에서는 새끼 거미가 작살 맞아주고요. 인간포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살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만 맞추면 이깁니다. 그래서 작살거리 들어갔다는 거는 고치거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죠. 아 이거 누가 야 오히려 가정을 당합니다. 네. 럭스가 괴로워져 이러면 불상도 좋고 탑도 공 선수가 스스로 풀었고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아 피와로 마도 확인. 오. 네. 저 안 닿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NLB 누누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처음 나왔던 경기에서 OS 선수가 한번 보여줬던 절대형 독화점이죠. 그렇죠. 딱 원큐가 나오죠. 네. 그분이 본인이 당했던 플레이네요. 그렇지. 헤카리. 작살을 맞으면 저렇게 네. 뒷싸움이 안 됩니다. 작살 맞으면. 마관신까지 나왔습니다. 작살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 템차가 좀 나네요. 자, 4킬 대 1킬 글로벌 골드는 그래도 오, 아... 뭐 700 정도, 네. 700 골드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좀 글로벌 골드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 게 어디인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스탯들을 보니까 카서스가 파밍이 너무 안 되네요. 네, 미드 차이가 좀 심해요. 네. 이게 럭스가 잘 먹은 수준이 아니라 이건 카서스가 못 먹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명백히. 아까 키를 내준 것을 뭐 감안하더라도. 네. 자, 이거 돌아서. 와, 근데 누누가 커버 와요? 봤어. 봤죠? 누가 뭐? 아, 잠깐만 도망. 드래곤을 예측 그래 한번 해본 거죠. 네. 드래곤. 바로 드래곤 가네요. 아 이거는 예상을 누누가 한번 들렀겠죠. 봤죠? 봤습니다. 봤죠? 물에 가먹놀입니다. 헤일도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빨라요. 눈도 빨라요. 네. 아 이런 동안에 또 드래곤이 체력 좀 회복됐고요. 럭스입니다. 글쎄요. 아프거든요. 지금 아 이거 럭스 때문에 좀 위험해. 네, 자르반이 그렇게 탱키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럭스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이러면 오히려 누누 파워 때문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 아 누구의 것도 아니네요. 네. 럼블까지 내려옵니다. 럼블 내려온 거 체크했어요. 근데 아 이러면은 빼면 이득이죠. 안 가도 어차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가도 되거든요. 네. 시간만 끌어주면 앨리스가 계속해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든 헤일 오 헤일 박수 잘 맞았어. 잘 못 보면 좋은데 자르반이 들어갔을 때 자르반의 생존이 담보가 되냐가 문제거든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럭스 건지합니다. 앨리스 계속 탑 밀고 있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고 럼블 복귀해야 됩니다. 럭스가 와요. 그래도 무섭고. 누누! 야! 야! 아, 자, 살아 돌아가야 돼요! 와, 그래보자 한번 잡아냈고요. 자, 진홍고. 럭스. 진홍고를 럭스 끌을 수 있느냐? 아, 럭스는 죽겠네요. 네. 럭스 마무리. 자, 문제는 그레이브즈가 살았고요. 탑 밀고요. 결국 두 명씩 죽었는데 드래곤 가져갔고 탑을 밀었습니다. 본 뭘 네. 밀면 이거는 이득 아닙니다. 데바이즈도 본 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탑에서 앨리스가 그동안 CS를 많이 챙겼다는 거. 바텀 무조건 밀어야 되는. 이번에 묶어가지고 탱크 미니언 타이밍이에요. 자르반이 허겁지겁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 드래곤을 뺏긴 거지. 그리고 본 못 밀었고요. 또 웰리스가 광란의 지주 스킬 때문에 타워 잘 밀죠. 저런 식으로요. 탑이 날아갔어요. 네, 누가 이득이냐? 그냥 글로벌 골드 어떻게 했는지 보면 딱 나오죠. 역전됐어요. 1000골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장면인데요. 와, 눈을 에어볼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강타는 아, 그 와중에 남의 목인 게 또 네. 럭스가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동안에 다른 친구들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걸 노리느라 그레이브즈 체력 정확히 캐치 못하고 뭐 물론 보호막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름곡설 타이밍 놓친 것도 MIG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고요. 자 로켓팀 선수 자르반 타이밍 좋아요. 잘 돌아가네요. 자 누누의 럼블 아 서로 봤네요. 그래서 자르반이 이득을 챙겨주기만 한다면야 바텀 쪽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바루스가 좀 CS도 좋고 죽지 않고 이렇게 3호시에요. 럼블을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스코어 자체가 와 럼블로 앨리스 상대로 이렇게까지 뭐 로밍 이런 걸 통해서 푸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건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팀파이드에서의 이득과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그렇죠? 어떤 라인전에서 그냥 1킬 2킬 그 정도의 수준. 네. 그게 문제인 게 MIG 쪽에서는 한 번에 인식을 걸어서 죽여야 되는데 타워를 먼저 밀리면은 대치 상황 나오고 대치 상황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잘 잡히면은 럭스에 끊깁니다. 어 이거 럼블 자 쌍버프 럼블이나 이거 탐나거든요. 포탑이 없어요. 웅선수도 어느 정도 질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고 일단 뒤로 빠지는 건데. 왜냐면 미드에 안 보이고 누누가 지금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동안에 럭스가 성장 중. 물론 카서스도 어느 정도 CS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럭스 없으면 카서스 힘듭니다. 언제든 진짜. 아, 야. 무섭겠는데. 그랩을 참 안 쓰다가 네. 한 네. 번씩 저렇게 나온 그랩이. 한순간만 방심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그 힘이 럭스와 이 블리츠 두 명의 챔프로부터 나오거든요. 연수를 만들어내는 우리 챔프입니다. 그러진 그 럭스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CC기가 워낙 많아서 하나만 맞아도 그 뒤에서 연이어서 뭐 그랩을 맞으면 속박과 함께 고치라든지 네. 연기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땡겼더니 자르반이 뚝! 누누도 있네요. 이겨보세요. 이거는 어 다움이라는데 봤어요. 이러면 자르반도 예측 가능하죠. 봤어요 자르반. 보였네, 자르반도 보였네요. 봤습니다. 다 빠져요. 다옵니다. 큰 싸움 앨리스까지 왔어요. 5대5 싸움 납니다. 대박 한타점 AVI. 피하고. 아 거리 유지하면 안 좋아요. 이러면은 럭스 때문에. 그렇죠. 누적 딜에서 좋은 거는 아 절대 없어. 왔어요. 아 녹았어요. 앨리스 그레이브즈 완전 풀디. 앨리스 너무 풀이에요. 드림마스터 앨리스. 아 럭스 배리어 대박이에요. 배리어 대박이에요. 럭스가 아직도 쌩쌩합니다. 아 럭스와 그레이브즈 너무 풀이하네요 지금은. 누누가 이 와중에 살아 돌아가네요. 이야 와 눈덩이 터졌어요. 저 죽었죠. 자 됐어. 빨리 럭스와 럭스 만화없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어 그레이브즈 작살 아 이득 많이 가졌죠 그래도 지금 라운비가 네. 그렇죠 방금 지렁고 타이밍에 럭스의 베리어가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와 이거는 앨리스가 이번에 더블 킬을 가져가면서 네. 마련했고요 그레이브즈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다는 점 네. 마지막에 체력 없는 두 챔프를 잡지 못하고도 굉장히 아쉬웠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로 이규석 선수도 보호막으로 네.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가네요 MIG도 잘 싸운 게 맞긴 맞아요 최악의 상황이세요 그렇죠 시작이 안 좋았거든요 카노스가 끊기면서 네. 시작한 한타였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럭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럭스가 좋다는 거예요 카노스한테 끊기거든요 와 딜을 못 넣습니다 카노스가 요자리가 안 좋아요. 이때 베리어가 드림마스터 지금도 다 흡수했어요. 다 전사하고 누누가 이 체력으로 계속 살아남았어요. 잡아먹기로 아, 먹었네요. 한 네. 먹었네요. 잡아먹기로 버텼죠. 네. 자 글로벌 골든 여전히 라운비 팀이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럭스 크면은 더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네. 그리고 언제나 진홍곡을 대동한 한타에서 큰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진홍곡이 차기 전 한타까지는 굉장히 움츠려들게 된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진홍곡 쿨타임이 길죠?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럭스. 라운비 팀 럼블 탑이 있죠? 이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내려오지만 진홍곡이 없거든요? 주는 거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네. 과감히 시도합니다. 야 이거 컴온! 럼블 안 옵니다. 한타 싸움 하자! 럼블 안 와요. 럼블 그냥 한타가 두 개죠 누누는.
그래서요. 아, 살았습니다. 드래곤 살았네요. 냠냠. 맛있죠. 럼블은 대신 탑을 그러면 밀 수만 있다면야. 럼블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탑을 과연 밀 수가 있을지. 아쉽게 밀긴 밀리겠는데요. 타이밍 더 버티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타이밍 더 밀면 앨리스가 빨리 탑으로 복귀하는 중. 최악은 앨리스가 갔다가 막다가 죽는 건데 그럴만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럼블템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럼블템은 좋아요. 문제는 앨리스도 지금 글로먹었기 때문에 네. 잘 나왔습니다. 타이밍 약간 안 맞네요. 네, 막아냈네요. 막아내는데 성공하네요. 그림이도 지금 집에 안 가고 있죠. 아까 그 싸움부터 계속 집에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저 템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안 갔어요 계속. 자, 와드로 다 보고 있죠. 플러스 이니셜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러스 내려와요. 어우, 예. 잠깐 그림자 사인 안 맞은 거 같네요. 럭스입니다. 물론 와드로 체크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카사스도 이제는 진공 지원 가능해졌고요. 아, 이건 럭스 소라토크 선수의 판단이 좋은 거죠. 라인 빨리 밀어놓고 커버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턱 시켰습니다. 네. 너희 빼라. 네. 그리고 본인이 다시 미드로 누누와 삥 돌아서 깔끔해요 플루이가 진짜. 그리고 이거 타워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 체력 만화 뭐 이런 거 안 줬는데도 안 빼요. 네. 이런 배짱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팀입니다. 어쨌든 카서스도 어시 먹었고 CS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비등등한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본 밀어붙입니다. 대놓고 밀어붙입니다. 이번에 밀릴 것 같죠? 아 막네요 이걸 또. 확실히 럭스가 또 그 와중에 내가 무빙했네요. 네. 칸스 솔로 블루 미드가 안 보이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물론 중간 단계 핑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는 루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탑 저걸 마무리를 했어야 봉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여유롭게 다른 라인 로밍도 다니고 할 텐데. 네.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체력 너무 많이 빠졌어요 카사스. 자, 이거 그랬다가 나오는데요. 아, 부대가 잤네요. 네, 이게 바로 수궁 헤일 역광광 때문에. 잠깐. 네, 순간 실패. 네. 진홍공으로. 진홍공 씁니다. 이건 전사하겠네요. 네. 이건 좋았습니다. 다소 무리였고, 그래비 조금 약간 뭐 스마트 킬을 사용하는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체가 큰 이득은 아니야. 진홍공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타워라도 밀든지 뭔가를 좀 이득을 취해야겠죠. 야, 그리고 앨리스 그냥 저기 메인딜이 AP다 보니까는 심연의 홀로 달렸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라일라이보다 지금은 네. 럭스와의 시너지 본인의 마방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드디어 바텀을 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럭스는 심연을 가도 받기 힘들죠. 사고나 길기 때문에. 네. 판단 좋네요. 이때야 어차피 럭스가 버텨주면 막을 수 있고요. 자, 글로벌 골드 이제 300골드 차이. 양팀 비등비등한 채로 계속해서 게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20분 21분 지나가고 있는 상태. 네. 경기를 보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했던 클랜매치도 그렇고요. 이게 티어가 높다고 다 이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이제는 롤이. 그쵸. 팀전이네요 확실히. 이게 티어 차이는 꽤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래브즈 템트리가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BF 롱서도. 근데 그거를 바로 그냥 무한의 대검 빌지워터로 그냥 따다닥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집에 안 갔어요 아까 계속. 네. 그분과 그레이브즈가 갑자기 급세졌습니다. 와, 딜이 지금 말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루스 유스 선수 입장에서 와 내가 더 세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아차 싶을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럭스가 라바돈의 죽음 모습. 와, 럭스 너무 화려하네요. 이거는 누킹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무한 그 무한 희생자랑 같이 날아오면은 최연화요. 네, 시너지가.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게 한번 발묶이면 그 위에 연막탄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도망도 못 갑니다.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급할 때 옆에 모니터 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스크린한테 옆에 있고 봤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자, 미드 꽃이 빛나는군요. 자, 이거 하나 다 중요합니다. 양팀이 이제 템도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한타 꽝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 급해서 그냥 강타로 막았어요. 대포민이요. 이게 아 이거 MIG자에서 인식 걸어야 되는데 네. 대치 상황은 언제나 라운드에게 좋거든요. 네. 역수가 있기 때문에 포킹이 오 아파요 이거. 아 이거 아프죠.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블리치랑 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경쓰이고 스파마저 끌어서 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인씨 강대니씨 자 근데 그 잘 피했어요. 그 여자 잘 피하고 그레이브즈 잘 피했어요. 오 거의 풀로 돌아간다. 자 근데 그레이브즈 지는 거야. 지는 거야. 이제 남아있어. 이건 이겼습니다. MIC 파우송 잘 들어갔다. 이겼어요. 이건 잘했네요. 더블킬 파우송이 너무 좋았네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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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전멸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그래도 그 와중에 원딜을 잡아냈습니다. 원딜 잡으면 풋탑 깨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 시메네올 선택에 딜. 그렇죠. 자 이번에 한타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MIG 그래도 테일과 대격변. 네, 강재인이 씨의 정석을 보여줬고 네. 앞쪽에 있던 자르반과 파고 들어오는 카서스 순간 그 타겟팅이 약간 갈리게 맞는 것도 MIG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정현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운 럭스가 힘 발휘하기 힘들죠. 아 이런 상황 럭스가 궁도 못 쓰고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네. 아 저희 궁이 두 개만 맞았다면 결과가 달라졌겠죠. 죽기 전에 원딜체만 세운 선수가 양념해 주고 아 전멸 빠졌어요. 네, 전멸이 빠지면 되겠죠. 그건 좀 아쉬운 장면. 연불 궁이 결국에는 자 그래도 또 드래곤? 아 이거 지는 거 없고 이거 드래곤 알고도 못 맞게 됐습니다. 라운드팀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오면 그 한타를 지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네. 어? 보고 있어요. 마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래! 아! 나미가 꽃도! 아! 녹았어요! 녹았어요! 야 럭스! 대박이고요! 절대형도 위치 좋고요! 앨리스가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프리딜! 그리고 프리딜! 프리딜! 완전 프리딜! 그리고 완전 프리예요! 자 카더스 잡고요. 엘리스 오 저격 성공 박수. 자 우리 잘 싸웠습니다. MIG도 잘 싸웠어요. 남이 하나 죽고 어? 오 자 이거 죽겠는데요. 야 아~ MIG 그어 그림까지 야 이거는 남이가 먼저 죽고 시작한 한타치고는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이퀄라이저 좋았고요. 그렇죠. 아 결과적으로 이거 남이 그 럭스의 속박이 남에게 들어간 게 너무 아쉽게 됐네요. 네. 차라리 그 뒤쪽에 어? 럭스까지 잡히면 죽었죠. 이건 죽겠네요. 아 럼블이 너무 MIG. 세요. 럼블이 너무 세요 지금. 뭔 소리예요 럼블이. 8킬 0대스 7어씩 갓 거는 모드입니다 지금은. 럼블이 이걸 깔고 그분에게 붙으면 그분과 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선수관이요. 코치할 캐리하네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안 돼? 이게 어려워?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만두 좀 박으라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스킬을 다 남미에게 속박은 아껴야 되는 건데 이퀄 때문에 순간 이렇게 쫙 갈렸었고요. 고치까지 네. 저기다 써버렸는데 남미에게 그리고 앨리스가 바루스를 묶었습니다만 럼블이 바로 앨리스 1대1 마크를 해주면서 바루스는 살았고 그레이브즈는 좀 걸어다니는 시간이 길었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카자스가 좀 잘 달라붙어줬고요. 네, 어 그리고 소울 선수 좋습니다 움직임. 자 라운비팅 나섰을 모르는 건데 네. 자 라운드 한타에서 최근에 있었던 한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모습 특히 럼블의 궁 때문에 자 그래 아 미니언 와 근데 라운비는 한타에서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득 봐요. 오브젝트들이 꼭 잘 챙겨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골드 차이가 크게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고작 2000 골드 차이 이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괜찮아 아직 글로벌 골드 우리가 앞서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그랩 한 방 맞고 게임 끝. 이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1경기도 그랬거든요. 1경기도 그랬어요. 근데 미소 저 선수 연기 천재예요. 사람과 사람의 게임이거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AI랑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물론 종종 사람 같지 않은 네 있죠. 그럼 네. 자 레드 땅땅땅빵 권능 선수 앞에서 네 아 근데 럼블이 진짜 강력하네요. 지금 아이템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럼블이 무시무시한 걸 기반으로 카서스가 컸어요. 그렇죠. 카서스가 럭스보다 더 셉니다 지금. 훨씬 세죠. 대체사의폼까지 무조건 속박으로 맞춰야겠죠 카서스를. 럭스 어... 어 예
어우 버블샷 뭐 튀어나오네요. 럭스가 키포인트네요. 그러고 보니 갈나인의 시초가 건우가 선수죠? 본인의 아이디에 네. 가지고 지금 스프링의 갓퀴. 아 예 감사합니다. 갑한다. 이제 내려왔죠 전부 다. 네. 이 시즌에 선인갓이 이제 함께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갓. 자 이제는 라운비 팀도 한타를 장담할 수 없는. 이거 바로 쓰고 벌어서 네. 시합 보용이죠. 안 써도 좋아요. 자, 이때 블리츠가 드디어 예언제형이야 먹고 맨 컨트롤 시도. 블리츠는 사실은 어둠에서 오는 그랩이 가장 무섭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실행으로 옮길 때가 와서 미드 1차 포탑을 아직도 못 밀었다는 거. 나우미 팀 굉장히 뼈아픈. 어, 예. 오. 나미 같은 거 묶이면 순삭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대치전은 불리하죠 NIG가. 오! 라미가 먹었어! 이거 미스죠! 들어갔어요. 완벽한 미스죠! 시합보다는 그냥 들어갔어요? 네! 예언자 영향 먹었던 라미거든요. 이거 좀 큰데요? 그냥 속박도 아니고 앨리스에게 오치. 물리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데마지아가 히트 되기 전에 앨리스한테 죽었어요 그냥. 네. 이거는 상대 챔퍼들 위치 정확한 순간 놓친 실수가 아닌가 싶네요. 이거 하나라 너무 무섭죠. 아 이런 게 무서워요. 아주 시야 좁혀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진짜 그러니까 금방 나와요. 스트레스거든요. 다 저거 계산하면서 피해야 되는 게. 남이 이거 예언정이 한 번 더 먹어야 되나. 네. 한 번 샀어요 또. 아, 거기다 이우석 선수가 퍼러쳐 지금. 네. 어? 아 바로스가 쿨감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어차피 스킬 기반이기도 하고. 네. 영약을. 해외 대회는 블루 바스에 넘겨줘요.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스 최고 네 신몽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여신의 눈물을 가더라고요 바로스가 또.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서 그런 게임이 나오죠? 미국 대회에서. 아 노예? 네. 네. LA에서? 네. LA에서. 네 LA 그런 가던데요 정말?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본 것 같아서 좋으면 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렇죠. 북미에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럼요. LCS에서 LCS에서. 아 그 맛이 있죠. 자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안 보이나 여기. 아, 안 보이는 위치군요. 로키가 파고드는 순간 뒤에서 헬이 온다는 거거든요. 럭스가 내려갑니다. 이콜 깔리면서 좀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인데요. 아 미치 정말. 와 안 보여요. 딱 안 보여요. 이거 이야 신의 저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아 이것 때문에 보였네요 이제는. 아 자르반 안 보였어. 이제는 보이죠 자르반 때문에. 어 와드를 지금 바론 주변에. 아니 라인이 안 좋거든요 라운비 팀. 오 이게 자, 뭐야? 체력 바꾸고 오! 와 이거 기창!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렇죠. 고치 맞고 그랩 맞고 끌려갔어요. 네. 방금 그랩이 좀 늦은 것 같았죠? 네. 아까 자르반이 저기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나온 걸 보니까 자르반이 안 보이네? 혹시나 딱 썼는데 자르반이 있는 거 못 봤죠? 네. 자르반이 들어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못 봤죠. 나가는 것도 못 봤고 와드 지어졌으니까 그냥 체크 겸해서 날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맞았네요.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이렇게 던진 거였는데 거기 걸렸어요. 그렇죠. 그걸 뭐 사실 뭐 알았더라면 뭐 그랩이나 다른 걸 먼저 썼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영혼 없이 그냥 에이 할 건데 던져봐야지 네. 느낌이었는데 김강동님의 리액션처럼. 네. 그렇죠. 영혼 없는. 아 이거 1경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제일 우려되는 시야 싸움, 시야 싸움. 이러다가 그랩 한 번에 한방에 그냥 쫙. 1경기 그랬단 말이에요. 네. 1경기 그랬어요.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끝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조합은 사실 라운비의 조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말인지 아니거든요. 럭스의 속박도 있어요 지금. 자 드래곤 일단은 좋아요 이거 또. 좋아요 공짜 드래곤. 네. 파랑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드래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골드 차이가 2000 이상. 어 럼블링 바텀에 보이자마자 자 시야. 근데 그렇게 바론을 자 낚시. 낚시죠 낚시. 아, 시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벽을 안 봤네요. 좋아요 체크 좋아요. 아니 미리 그냥 밀어버리네요. 우리가 유리한 대로 와라 이거죠. 그렇죠. 바론 먹을 거면 먹어라. 우리는 포탑 밀겠다. 이것도 그랩 하기 되게 좋은 각도고 해외각 잡습니다 권자 선수는. 와 럼블 세네요. 건더 있으신 럼블이. 아 근데 그레이브즈 타워 지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레이브즈 럭스가 있기 때문에. 자 라인 좋습니다. 라인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그레이브즈 블록하죠. 럭스에겐 치명적이죠. 자 쿨감을 맞추기 위해서 블루가 필요한데. 와 딱 자기들이 유리한 시야까지만 가요. 와드 딱 여기다 꼽으면 여기다 와드 네. 잘 안 하거든요. 네. 여기다 와드 합니다. 네. 지금 시야 싸움이. 자 이거 네 정말 서포터들이 싫어하는 그런 구도로 경고! 점프! 야! 발음 좋았어요! 발음 좋았어요! 넘버웨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넘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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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넘버웨어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원딜을 생생합니다! 카서스가 위치가 좋고 아직 지능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박이 안돼요! 럭스! 그레이브즈 죽겠네요! 그레이브즈 흡혈! 흡혈! 살았어! 큐! 야!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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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잘 싸웠네요 이거는! 양 팀 다 너무 잘 싸웠어요. 와 그 와중에 보호막을 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쪽도 바론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레이브즈는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라인이 좋아요. 다른 라인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챔프 바꾸고 어쩌고 했으면은 이거는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치아 확보할 수 있는 라운비가 괜찮은 구도입니다. 다시 보시죠. 다시 볼까요? 여튼 전멸 그래. 웅 선수도 근데 반응 진짜 좋았어요. 그러지 안 죽었어요 이게. 바로 전멸했거든요. 빠졌거든요. 워낙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앨리스가 따라가면서 잡긴 잡았고요. 이거 라운비가 망할 수 있었는데 원동력은 뭐였냐면 카서스를 진짜 0.1초 만에 조냐 풀리자마자 바로 끊었던 그렇죠. 거. 여기인데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걸 계산해서 보호막을 안 썼다가 이걸 이게 들어올 때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카노스 궁극기 쓸 때 보호막 쓴 거 맞거든요. 네. 와 정말 이 선수 간이 크네요. 이게 더 큰 거는 라인 상황 라인 상황인데 이게 진홍구 쿨타임이 동안 그렇죠. 이렇게 라인 좋은 상황에서 시야도 괜찮게 확보해놓은 대치 상황이 된다면은 당연히 라운비 쪽이 할만합니다. 네. 진홍국이 없어요. 럼블 궁극기는 뭐 금방 돌아오고요. 또 몸을 어떻게 치고 있네요. 자 이제 점멸 그랩은 안됩니다. 정말 1경기와 같은 그런 신의 그랩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라운비 입장에서는 지금도 진짜 MIG 입장에서는 남량 특집이었어요. 그렇죠. 거리가 분명 있었는데 갑자기 전멸 그래. 앨리스 미동동하네요. 그런 어떤 변수만 없다면 MIG가 지금 충분히 해볼만한 네. 변수만 해도 좋고 네. 한파도 괜찮은 조합이에요. 훨씬 더 좋은 그런 구도에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변수들. 근데 이렇게 대치 상황 지속돼서 진홍국 차면은 당연히 MIG 입장에서 좋습니다. 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진홍국이 MIG. 지금 찾죠? 어 럭스 바텀 가는데요. 어? 왜죠? 어차피 못 간다는 판단인가요? 아, 한 번만 밀고 와 룩스 빠르네요. 한 번만 딱 밀고 옵니다. 럭스가 좀 딜이 어마어마하네요. 지 안 맞고요. 럭스 존나 같네요 그냥. 네. 대신에 럭스가 지금 마관이 없기 때문에 대챔프 딜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와 여기서 지금 와 야, 서포터들만 정말 네. 오미수 싸우는데 이거 오! 예! 끌려왔어요! 근데 뭐가 자 근데 럼블구 대박 럼블구 대박 이콜 대박 이콜 대박 자 근데 이콜 대박이긴 한데 누가 보나요 누누가 보나요 뒤로 빠질 수 있냐고! 잘 왔어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싸우면 라운비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누가 왔어요 그리고 그래! 바로스 전면 빠지고요 바로스 조냐 저 조냐가 오히려 안 좋은 조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좀 지능고 빨리 써줬어야 되는데 조냐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지능고 와 근데 럼블이 진짜 럼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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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스가 럼블이 와 럼블이 살았어요 이야 와 럼블이 살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럭스 조냐가 좀 살아있나요?
못 누른 것 같죠? 럭스 존녀가 있었는데 썼네요. 썼네요. 와 이거 그래도 바로 럼블이 정말 오래 버티면서 네. 무조건 진우한테 했거든요. 아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래비 정말 그러니까 어차피 헤일도 한타를 위하라 힘들었어요. 네. 싸울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해가지고. 싸울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그리고 빠르게 자르반을 죽인 것까지는 좋은데 최성광이 너무 좀 혼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눈이 없었죠. 누가 있었다면은 럭스가 잡혔을 텐데 아 그 럼블이 죽었을 텐데 그 럼블이거든요. 여기서 사도하고 너무 좋았었고 여기 존나 시간 끈거 좋았고 위에 럼블이 와 저 말도 안 되게 버티면서 저게 안 죽고 저 체력이 여기서 또 살고요. 네. 와 코치님 기대하네요. 코치님 8킬 1데스 지금 10어십니다. 아 이러면 또 팽팽해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한타 또 봐야죠. 또 똑같은 정기. 말씀 드릴까요? 진홍국 돌아오기 직전까지. 네. 근데 그 시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진홍국이 이제는 뭐 금방금방 존야 있고요. 서로 럭스도 네. 존야에 나바드로 죽은 모자에 포기들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스테이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좀 무서운 게 근데 블리츠가 전멸이 들어왔어요. 어? 그건 좀 무섭네요. 자 이거 한 번에 자 이런 거 좋죠? 자 지금 서포터들은 템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루스가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앨리스의 럭스가 저렇게 잘 성장했는데 마방이 전무해서 여태까지 안 물렸으니까 사실 잘 싸운 거지 한번 물면 바루스 삭제되고 시작합니다. 한테가 전멸 없고요 지금 그 바루스 네. 분명 불안 요소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그 이우석 선수가 잘해준 게 맞긴 맞습니다만 자시아 장악당했어요. 이거 탑 바론보다 일단 탑을 한번 낚시 한번 좋은 구도에서 어 좁은 지역은 자 누누 와드 아 좁은 지역은 네. 땡큐거든요. 자 못해줘 근데 좁은 지역을 변수될 수 있습니다. 럭스 때문에 양쪽 모두 신경 써야죠. 엄청 팽팽하네요. 바론이 뭐라고? 무슨 맛이길래? 서로 좋은 어떤 한타는 하고 싶은데 네. 그것을 강제하기 어떤 바론의 선택 그리고 그 와중에 시야 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원하는 그런 진영에서 싸우고 싶은 지금 그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고 또 꽝하고 한번 부딪히겠죠? 그것이 그랩일지 아니면 헤일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오, 오. 야 꼬셨어 이거 낚시 떡밥 던져놓고 네. 야 내가 가서 한번 꼬셔볼 테니까 소폭 한번 맞춰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경기가 진짜 모르겠는데요 또 시야 싸움 시야 장악 싸움 아 진짜 긴장됩니다. 집가고요. 일단은 운전자의 망토 그래브진 하나 둘렀습니다. 아니 45분 게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서포터들 템 보세요. 아 블리츠 신발도 없어요. 네. 요즘 대부분 서포터 이런 식이죠? 네. 근데 그런 건 있거든요. 그 쿠바나 가면 또 럼블 힘이 빠집니다. 럼블은 중반에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흥해서 그런 점이 안 보였는데 계속 대시전 오래가고 서로 파밍 오래하면은 럼블 힘 좀 빠지거든요 이게? 네. 아 2티어 신발 얘기한 거면서 죄송합니다. 자. 저 와드들.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와드들이에요 저 와드가. 이렇게 되면 서로 풀스펠 네 사실 뒤로 좀 빠지면서 싸우는 구도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은데 라인이 쉽지 또 않아요. 이게 모두가 부자인 상태로 싸우게 되면 럼블이 어쨌든 AP 누커인데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후반에 좀 싸우기 좀 불편하거든요. 아 서로 이거 하나 지는데 지금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또 시야 장악 먼저 시 성공 와드 꽂고요. 급한 대로 막 와드 꽂습니다. 자 좁은 지역 참 저거 하나하나 알아서 벌어졌네 아직. 오 가루살 길 어마어마하네요. 바루스만 안 죽으면은 MRG 한타 해볼만! 그래! 잡으셨네요!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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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이 있어요! 잡혔습니다! 뒤쪽! 이쪽 뒤쪽! 자! 럼블 궁지에 있어요! 카더스 잘 들었어요! 카더스 잘 들었어요! 카더스! 카더스! 카더스 잘 들었어요! 바루스! 자! 럭스 죽고요! 바루스! 럭스 잘 물었고요! 카더스 대박! 존이야! 카더스 대박! 오래 버텼어! 존이야 대박이네요! 그래브즈 그래 탈진! 이거 한타 이겼어요! MRG 이겼어요! 마무리 그레이브즈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배툴는 화산 빗나갔어요. 와 그래 근데 럼블이 너무 오래 버텨주니까 네. 삭제가 안 되네요. 럼블에서 존야까지 딱 섰다면 더 대박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럼블이 모든 걸 맞아주고 전사했기 때문에 그 후에 안타 너무 편했습니다. 이거 억제기 밀고 봄 막으러 가면 되는 그런 구도 됐네요. 그레이브즈 말도 안 되는 개인기가 아까랑 같았죠? 속박을 피했어요. 그 럼블이 정말로 아직도 누누까지 16초 충분히 밀자 이거. 빨간팀 억지기가 파괴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원기 싸움에서는 개인기가 나오기 힘들죠. 자 억제기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MIG. 야 몸니씨 잡힌 거 좋았는데 전멸이 너무 빨랐어요. 전멸이 와. 아, 너 속박 속박이 안 나네. 결국 뒤에서 분노가 시간을 끌긴 끌었거든요. 역부죠. 그런데 혼자서는 여기 럼블궁이 네. 거기다가 데마시아 때문에 럭스가 갈리면서 카서스 파고 들어왔을 때 바루스가 럭스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럭스 스킬 풀 때 전멸 들어간 거 너무 좋았죠. 이민 선수 헤일도 좋았고요. 카서스가 돼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진짜 카서스 킬 했습니다. 이 한판에 네 카서스 다 만들었어요. 코리에 바로 대격병까지 MIG 슬슬 분위기를 본인들 쪽으로 끌고 옵니다. 라운드에 무조건 한번 자르고 시작해야겠죠. MIG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많이 유리해졌어요. 이제 운영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네. 거기다 바로서 소천사 같았어요. 아까 그 불안 요소가 제거됐습니다. 죽여도 한 번 더 살아난다는 거. 그램스 몰락하는 해고 럭스 아직까지 공허의 지팡이가 안 떴고요. 어느 순간 정체돼 있어요. 반면 카서스는 거의 뭐 풀템 완성 가까이 공허의 지팡이 하나도 딱 가면 이제는 풀템이죠. 거의 그랬네요. 에마이자 시야만 좋으면은 진짜 쉽게 이기거든요. 이 싸움은 잘리지 않으면 됩니다. 바텀 2차까지 잘리스도 라일라이 쉬면 해올 거의 뭐 모든 서포트 제외하고는 모든 챔피언들이 풀템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네 서퍼스는 아까부터 풀템이었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어? 네 오늘 와드 지운 거죠. 시야 싸움도 힘들어요. 미드도 계속 막아야 되고요. 잘반이 럭스 스킬샷을 좀 맞은 체력이죠? 오 잘 치네요. 이번에 탑이차 MIG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상대를 조여갑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에마자 유리하긴 한데
그랩강이나 러스 스킬샷 보고 있죠? 와 근데 이거 헤일로 모으면서 자르면 이니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 블리츠 모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블리츠 대략적인 위치를. 와 저 거리제기. 어? 어? 가네요. 봤죠? 네. 바로 빠지고요. 이런 동안 기대감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럼블이 아 바텀 라인 너무 안 좋은데요. 미드도 미드고 바텀까지 지금 라인이 안 좋아서 이거 럼블이 일부러 진짜 몸미시해도 될 정도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 그냥 체력 갉아놓기. 자 그 타이밍에 몸미시 갈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아프네요 지금. 맞는데 럼블이 워낙 잘 성장했고 럭스가 성장이 정체돼 있고요. 아 여기서 대마시아가 없고 바로 쏘 위치가 진짜 엄청 위험한 위치인데 아 거의 쐐기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딱 전멸을 쓰면서 그랩을 했는데 칼스가 너무 럭스만 보는 감이 있습니다. 너무 럭스만 보는 감이 있었어요. 쪽파! 아 종이야! 아 부활했어! 잡았는데요. 뭐라 잡았냐! 에일! 아 부활했어! 리콜이 다 들어갔어요! 그레이브 지체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카저스의 인생 좋냐 한번 물론 무거운 생제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 근데 어 잠시만요 이거 엘리스가 들어서 이게 라운비가 원래 이기는 한타였는데 남의 어? 힘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 방인데 아 이거 지치지 못하겠는데 못가요 못가요. 아직 끝날 것 같은 경기가 또 지속이 되고요. 지는 걸 왜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 그 소전사 빠지면은 또 모르는데요? 그렇죠 소전사 빠졌어요. 네. 또 몰라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카서스가 럭스만 쳐다보다가 엘리스한테 물린 게 시작이었고 그 와중에 조니아 정말 잘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 네. 다시 볼까요? 어, 근데 결과적으로 라운미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게 됐는데요? 네, 이 팀은 정말 이 뭐랄까요? 낚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남이 잘 보시죠 위쪽에 순간 묵진 챔프들 물의 감옥 바로스와 물의 감옥 연계 헤일 들어가고요 대격변 콤보 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타워가 너무 잘 때려주면서 누누와 함께 네 또 스타트가 좋죠 아래쪽도 누누가 앨리스가 또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시간 끌어줬고요. 근데 죽음한 타에서요 억제의 직행고 타워 하나 주고 아 그렇죠 소절 된 거거든요. 소천사 빼고. 소천사 빼고. 이거 봤어요, 이거 라운비. 하지만 라운비가 이득보는 타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명 끊고 저녁 저렇게 시작을 하면 할 수 해봄직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진원곡을 왜 못 눌렀을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진원곡 있으니까 뭐 또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진짜 끊을 수 있었던 경기거든요. 썼다면. 소천사 팔고 벤시의 장마. 야, 잘 봤는데 소천사. 소천사 팔았어요 바로스는. 어차피 쓸모없다는 거죠 지금. 자 조봉기모 대치 뚫릴 가능성이 높죠. 옆구리의 아. 블리츠 옆구리의 블리츠 옆구리의 블리츠 못 지켜야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데요. 없어서 안정적으로 억제기를 때리러 가지 못하고 있어요. 벤시는 무적이나 부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더구나 좀 러스에 자꾸 까질 건데 벤시. 그나마 럭스 소방을 안 맞는 서포킹 잘 들어갔는데. 야, 종이야. 좋아요. 좋아요. 훈련 죽어요. 좋아요. 앞으로 AP 했고요. 엘리스는 내려오면 죽겠죠 이건. 안 죽었어요. 어, 사는데요. 사는데요. 하는데요. 자 럼블 좋아요. 럼블 좋아요. 이콜 좋아요. 이콜 좋아요. 좋냐 좋아 좋냐 좋아요. 자 럼블 우콜 살았어요. 럼블 살았죠. 얼마나 소중한 거 죽고요. 엘리스 야자 그레이브즈 못했어요. 그레이브즈 못했어요. 자 자르반. 야 엘리스. 잡혔네요. 잡혔네요. 한번 럭스가 어디 들어가죠? 럭스 무섭습니다. 슬슬 돌아올 것 같은데요. 도망가야죠. 럭스 궁이 자르반. 아 정말 1mm. 아 1mm예요 1mm 정신 차렸네요 1mm 아 경기 52분째
위치가 보이고 있죠 이거? 어? 취약할 게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또 라오미가 잃은 건 없는 안타예요. 트라이? 트라이? 어, 라인 좋아요. 아, 근데 와든가. 네, 트라이 무리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럭스 공허의 지팡이 나왔고 럭스가 소호천사 준비하네요. 럭스가 소호천사를 준비합니다. 그레이브즈는 음전자의 망토. 근데 결과적으로 억제기 지키면서 자르반 소호천사 빠졌고요. 이득을 보고 있어요? 계속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네. 자, 이거는 그냥 가는 제스처만. 여전히 MIG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글로벌 골드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라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나미가 쉬렐리아 드디어 서폿이 업그레이드 하나를 템 하나를 아까,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까 럭스에게서 도망가기 위한 쉬렐리 일품이었죠. 블리치가 어? 공의 지팡이 아 오 그게 뺐어요. 오오오오 이거까지 다 뽑았는데. 어? 어헤? 강제인이시죠? 리커스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불렸어요. 구두 위치 좋아요. 구두 대박. 야 구두 대박. 탈진. 아 근데 존냐들이 정말 많네요. 자 그리고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살아야돼요. 그레이브즈 살아요. 살아요. 도로 막으면서 아 살았어요. 사실 얼굴이 또 살았어요. 전설 바루스 전설. 아파요 이거 아파요. 끼끼면서 자 스킬 없죠? 아파요 있어요. 럭스 궁이 언제 돌아오냐. 럭스 군반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럭스 궁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존이 없고요. 아 이러면 서로 못 가죠 또. 어! 오! 잘 컸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럼블도. 와 그냥 그 순간순간 반응을 하네요. PR 무비가 다 해줬죠 방금. 어 이게 뭐야 하고. 네. 서로 완벽히 상대의 끝내 숨통을 끊어놓는 한타의 승리는 아니에요. 아, 네. 계속해서 이따 보자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양팀 다 초사이언 계속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양팀의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존야가 뭐 끊임없이 이걸로 두 개를 빼고 그래픽부터 자르반 쪽 볼까요? 자르반이 파고들어서 이니시에이팅을 했습니다만 아 이거 빨리 폭탄 빠진 그래픽이었네요. 네. 그리고 누누의 포지셔닝 너무 좋았고 누누의 공격자 너무 좋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카우스가 존야로 한 번씩 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엘리스가 쉴드를 보냈으면서 럼블 때렸습니다만 전멸로 또 빠져가고요. 저게 럼블에 안 당겨졌으면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흡혈 못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산타가 마무리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바로스의 다시 소천사. 다시 소천사. 어? 다시 나왔어요. 슈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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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오토 나갔긴 합니다. 드림스 탑이고 럭스입니다. 이거 좋아요. 판단 좋아요. 오더 좋아요. 자 근데 민병대거든요. 민병대예요. 빨라요. 이쪽도 빨라요. 아, 민병대 이쪽도 빨라요. 빨라요. 이쪽도 빨라요. 서로 빨라요. 자 그래프각이 아 단기 좀 애매하죠. 어쨌든 잘 파고 들었습니다. 와. 와. 그래. 야 먹어. 이거 먹는 이건? 동안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 이런 네. 느낌이에요 지금. 떡밥이 엄청 많죠. 자, 잠깐만. 자르반이 어떻게 빠져나가죠? 자, 자르반 위험한데요. 자르반 죽었는데요. 자, 죽었는데 자르반. 이거 무슨 무빙이었죠? 어? 자르반 호모하고 전사. 오! 자, 좋냐? 자, 1, 2, 1. 아, 잠깐만. 럭스 애플이에요. 럭스 애플이에요. 럭스 애플이에요, 지금. 준호도 죽었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자, 보마. 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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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이러면 살았습니다. 또! 또 이득이야, 이러면. 아. 와. 아, 정말 미치겠네요. 기특이요. 이제는 사실 글로벌 골드 큰 의미 없어졌죠? 네. 한타죠, 그냥. 없습니다. 한타예요, 그냥. 한타만 보는 거예요. 네. 아. 글로벌 골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르반이 물에서 들어갔어요. 이건 끝까지 참았다가 그랩슨 판단 너무 좋았고요. 그나마 바루스의 공이 여기서 그레이브즈의 발을 묶으면서 뒤로 후퇴를 하게 만들었고 좋냐 페일 좋았고 눈도 좋았고요. 잘 갈라놨고요. 네.
도와주기 블리츠 전사. 네, 근데 저 눈을 못 잡고. 근데 그 순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바로 잡았어요. 바로 먹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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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었습니다. 조지야. 가져. 가져서 없어. 가져서 없어. 자, 이 골이 나왔어요. 앨리스가 살았어요. 골이 빗나갔어요. 야, 녹았어요. 야! 1mm. 그래 보죠. 근데 바로 수. 자, 바로 수. 자, 이거 좀 가져. 가져. 지는 거 없어요, 아직. 지는 거 없습니다. 중량. 그래. 아! 베리어. 속박. 잡아. 야, 아, 잡았다. 잡았다. 자, 근데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와요. 이번 엘리스예요. 순삭이에요. 하나 순삭이에요. 자, 카우스 죽었는데요. 엘리자! 예! 다시 죽었어요. 자! 자, 가위바즈. 가위바즈. 가위바즈요. 이거 소초초 빠져요. 와! 소천사. 자, 기차 회원을 하면서 병 넘어가야 돼요. 그래! 아! 하지만 끝낼 수 없어요. 할 건 없어요. 다시 정비해야 돼요. 할 건 없어요. 누노 솔로 드래곤! 이러고라도 근데 바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론을 가져간 게 중요해요. 네. 글고리 4천 골드가 줄었어요. 아, 이 장면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바론 시도하고 네, 아래서 앨리스가 건사 선수 불어서 어그로 끈 동안 여기서 궁 한번 피했고요. 그동안을 위해서 바론을 마무리했고요. 럼블이 왔습니다만 존냐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존냐를 어그로 끌고 이퀄라이저가 결국 시작하게 됐고요. 이퀄 잘못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서 원대체가 세형이 너무 무리해서 갔다가 그렇죠. 여기서 대마샤 빗나갔어요. 저거 한 글자 도망쳤어요. 네. 근데 맞을까봐. 네. 여기서 그레이브즈 전사 그런데 뒤쪽에 있던 럭스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누누와 함께 헤일 들어가고요. 카서스 등장하면서 럭스가 위험해 보이셨습니다만 실드 프리즘 보호막으로 다시 한 타이밍을 버텼고요. 네. 배리어가 또 배리어로 살죠, 여기서. 네. 네. 잘 물어서 마무리했습니다만. 앨리스가 와요. 그냥 서로 눈치 싸움 하다가. 네. 앨리스가 눈치 보다가 한 번에. 눈치 들어가면서. 점프! 줄타기로 피하고. 죽이면서 통만전사. 아.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아, 이건 지겼네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컨텐츠샵에서 네.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보여주네요. 여기까지. 아무튼 기세가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글골을 따라잡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기세가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거의 의미 없어요. 이제 글로벌 골드 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럭스 소천 나왔고요. 방수는 없습니다. 자르반도 없고요 지금. 풀템이에요. 양 팀의 딜러들은 다 풀템입니다. 네. 서포 빼고 서포도 이제는 뭐 그래 각자에 있어요. 그래. 누누 란두인까지 워목 란두인 뭐 장난 아닌가 지금 백로 펜시 어, 오 아파요 세졌어요 엄청 아파요 저게 아픈 스킬이 아닌데요 100만 골드 가나요? 아 100만 골드가 안 되죠 10만 아, 네. 골드 죄송합니다 무대 마무리 아, 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100만 골드? 네. 네 죄송합니다 오 그러니까 오 무서워요 오! 헤인! 저 자르반 옆구리에서 한번 빼줘 벤시로 바로스 막았어요 자 근데 그레이브즈 안정적이에요 빠졌어요 그레이브즈 지렁 공 받고 살 수 있고 보관이 상대 그레이브즈 풀이에요 그레이브즈 너무 앞으로 가는 감이 있는데요 자 이쪽 좋냐 자 그레이브즈 사나요 그레이브즈 살았죠 블리치 사이 사나요 자, 바로스 살았어요 바로스 누르고 자 누르고 야 그레이브즈 이것도 럭스 시간 너무 소천사 가 있어요 장단 못해요 누누가 해줬고 오레이스 누누가 해냈어요 누누가 해냈습니다 누누 누가 한타 나쁘네 누누 이렇게 하면 돼요 노래이죠 이거는 네 이거 끝났어요 와 라운비 라운비 팀이 MRG 위키드를 잡아내면서 2대0으로 12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목 아픈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떤 쫄깃한 경기라고 해야 되나. 네. 아, 너무 아,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진출전마다 네. 지난 화요일 계속 이래요. 엘리오웨어 팀 경기도 그랬었고 네. 오늘 네. 경기도 그렇고 정말 이 쫄깃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 뭐라고 아. 저희가 뭐 중간에 어땠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양 팀의 선수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장시간 61분이에요. 한 시간 동안 집중했어요. 한 시간 동안. 이거 해본 분들 아시겠잖아요. 진짜. 아, 마지막 한타 뭐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타만. 이 장면인데 좀 천천히 볼까요? 자를 많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리브즈 못 물었어요. 그리브즈는. 여기서 헤일이 들어옵니다. 네. 오른쪽에서. 네. 기다리고 있죠? 자르반과 함께. 헤일 들어가고 여기서 그리브즈 누가 되는데 잘못 들어갔어. 피싸게 잘못 들어갔어요. 혼자 뛰었고 네. 브리치가 빼줬었고 그리고 그리브즈가 네, 빨리 뽑기가 있었어요. 빨리 뽑기가. 저 럭스가 떡밥이. 럭스가 지금 럼블하고 1대1 계속해서 해주면서 끝까지 네. 살아남고 문제. 저 럼블이 사실 그리브즈 쪽으로 바루스와 함께 같이 그리브즈 죽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누누구. 자, 이 장면이거든요. 누누궁이 대박이요. 승로 효과 걸어놓고 궁 시간 번 다음에 그 시간 동안 그리브즈가 킹으로 빵 둘 빵 빈 궁이 히트되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바루스가 이긴 한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럼블이 있었다면 근데 그러니까 럼블이 여기서 럭스하고 1대라는데 그것도 럭스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살렸어요. 네, 럭스를 마무리 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브즈가 후반에 프리딜한테 DPS 진짜 높아요. 바루스와 비교가 안 되죠. 와 여기서 에이스가 나오면서 진짜? 정말 길고 길었던 어떤 한타의 끝이 네. 결국은 라운비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거의 네. 뭐 30분부터 바로 주위에서 뭐 시아싸움하면서 치열하게 양팀 맞붙었는데 그때마다 승부가 안 났거든요. 네. 진짜 네. 수준 높고 재밌는 경기였고 더욱 놀라운 건 이 60분이 넘는 경기도 500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비팀이 12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0의 승부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훌륭했습니다. 네. 네, 마이즈 위키드도 사실은 뭐 팀이 계속해서 멤버가 바뀌면서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명경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명경기를 보여준다면 팬들은 기다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더욱더 강해진 마이즈 위키드를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라운비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을 찾았습니다. NLB 그렇습니다. 에이저에서 팀 엘리어웨어에 이어서 비전은 라운비 팀이 최후의 한 팀으로 살아남으면서 12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C조와 D조가 이제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A조 B조 봐놓고 나니까는 C조 D조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팀이네 라고 기대감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A조 B조 사실은 누가 봐도 처음은 신생팀도 다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C조, D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TU 리본트 대 시리어스 팀의 경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CTU 같은 경우에 이미 형제팀이 챔스에서 활약 중이고요. 네. 시리어스 할테어 최근에 창단 소식을 발표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시 30분입니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LB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새 벌써 네. 벌써 16강이 반이 지나갔고 A조 B조에서 각각 팀 에일리언 웨어와 그리고 라운 B팀이 12강 진출에 합류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C조와 D조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수준 높은 경기들이 진행되고 너무 재밌네요. 일단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진출전 오니까 더 꿀잼이에요. 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네. 뭐 아, 여러 가지 뭐 네. 선수들의 성장, 뭐 방식의 변화 여러 가지가 참 잘 맞아 떨어지는 서머 시즌이 된 것 같아서 뭐 저희도 굉장히 그 한 명의 게이머로서 즐겁게 중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B조의 진출전 라운 B팀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2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주 그리고 도움 말씀의 강승현 하광석 해설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C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